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와 실질적 도움을 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.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학습 권익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개소식 행사가 지난 19일 진행됐습니다.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 없이 어디서나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역의 시도 국회의원 및 사회복지 관계자,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평생 학습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.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 학습지원센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여러분들이 의정부에서 이렇게 조그만 그 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아 성취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평생 교육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. 어려운 그 발달장애인이나 이제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의정부시는 시민과 함께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.